이게 5.16 혁명이지만 범위를 약간 넓혀서 저는 한국 현대사의 그 3개의 혁명이 있다. 3대의 혁명이 있다고 봅니다. 첫째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혁명.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혁명.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촛불 쿠데타에 저항한 태극기 혁명. 먼저 이제 그 건국 혁명에 대해서 보면요. 저는 뭐 혁명이란 게 천명을 바꾸는, 어떻게 보면 이게 좁게 보면 국가 체제나 정체, 이거는 이게 바꾸는 게 혁명이고, 넓게 보면 이게 경제, 사회, 다 이게 혁명인데, 우리 조선 500년의 그 왕정, 또 이게 고려 삼국시대의 왕정을 완전히 이제 그 뒤집고, 민주공화국, 자유민주주의, 이거를 이게 만든, 이게 가장 큰 혁명 아닙니까? 저희가 세계 3대 혁명에도, 세계 3대 혁명에도 미국이 독립혁명이 들어가잖아요.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혁명을 논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적인 뭐 선거부정 가지고 4.19 혁명을 논하는,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. 4.19 혁명은 지역적인 거예요. 오히려 위대한, 정말 이게 건국의 과정은 저는 한마디로 이게 기적이라고 봅니다. 제가 여름 두 개 통계를 가져왔는데, 그때 이거 미국 군정에서 8,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했어요. 요즘 이게 뭐 갤럽이나 조던 미터처럼 1,000명 하는 게 아니고, 그 당시에 인구 8,000명을 조사했어요. 누굴 이게 지지, 우리 노선이 뭐냐? 미 군정에서. 그때 사회주의가 70%였어요. 그리고 이게 공산주의가 10%입니다. 그럼 이게 80%였어요. 자본주의는 이제 13%밖에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성구회라는 단체가 이게 여론조사를 했는데, 누굴 지지하느냐? 1위가 여운형. 여운형은 이제 그 33%. 그리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20%. 그 다음에 김구가 17%.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15%. 그 다음에 그 우리 위조 집회했던 이관술이라고, 그것도 이 공산주의자죠. 이 사람이 13%.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2%입니다. 이 말은 제가 좌파를 다 합쳐보니까 63%예요. 그 다음에 백범 김구도 약간 이게 중도, 뭐 우자 중도로 빼면 결국에 우리 국민은 20% 정도. 가 이제 그 김, 이승만을 지지하고, 그리고 이제 그 13%가 자본주의를 지지했습니다. 이 과정에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그야말로 이 세계사의 기적이었다. 저는 이렇게 보고요. 이 모든 가장 큰 공의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. 이분에게 우리 역사에 가장 1호가 많습니다.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1호. 그 다음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. 그 다음에 해방 이후도 초대 국회의장.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? 모든 게 최초라고 따라다니는 선각자.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건국혁명이 가능했다. 첫째 이렇게 봅니다. 그 다음에 그 두 번째,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저는 이제 그 부국혁명, 정치적 혁명도 중요하지만, 그러기 경제적 혁명도 아주 중요합니다. 우리가 왜 신석기혁명, 청동기혁명, 철기혁명, 왜 산업혁명을 논합니까? 이런 게 경제혁명이 정치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, 박정희 대통령이 있기 전까지는 과연 이게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까? 이걸 이게 누가 생각했습니까?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. 우리도 이게 할 수 있다. 이런 게 정신혁명. 그리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를 가서 정말 이게 그 얼음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, 보통 책에는 잘 안 오더라고요. 그 생가에 가면 이게 새겨진 글귀입니다.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. 야, 저는 이게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까지, 야,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해. 가난은 이게 안 돼. 나라님도 못 구한다. 이게 우리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였잖아요.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은 오로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. 이런 게 신념으로 정신혁명, 근대혁명을 하지 않습니다. 이게 그런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다. 이렇게 두 번째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, 저는
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아마 이 윤석열도 이승만,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승리할 겁니다. 그러기 그게 아마 저는 한계가 아닐까.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태극기 혁명. 이걸 제대로 개성해야만 이 윤석열 정권이 어느 정도 이 순조롭게 5년 임기가 될 겁니다. 제가 이제 그 역사책도 쓰고 역사를 많이 보면서 보통 이 혁명이라는 거는요, 자기 기존의 체제라든지 기존의 왕정이라 이걸 뒤집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보통 혁명이 많은데 저는 이 태극기 혁명은 세계 유례가 없는 진짜 위대한 혁명으로 보는 게 오히려 그 반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이런 게 그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가장 평화롭게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을 지키겠다. 수호하겠다. 이런 혁명은 없거든요. 보통 이게 혁명은 뒤집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 좌파 문재인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을 뒤집은 걸 바로잡겠다. 이런 게 그 이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한 이런 혁명이 세계 어디 있습니까? 저는 정말 이게 비전 혁명이 위대한 혁명이다. 이렇게 결국 문재인 우파 5년 좌파 정권 얼마나 그 반법치 반민주였습니까? 제가 여기 그 책에도 적어놨지만 이 탄핵만 보십시오. 탄핵에 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. 탄핵의 모든 과정은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악화, 이에 부안해동하는 무소식 배신자 국회, 그리고 이제 광장의 촛불에 불타버린 죽은 법치에 의해서 사용된 이런 게 쿠데타 아니었습니까? 이게 바로 방사공제, 이게 태극기 혁명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결국 우리 공화당 정말 이게 그 5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? 우리 이거 조원진 대표님부터 얼마나 이렇게 탄압받은 이런 게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도 이게 가시밭길로 가고 정말 이게 고통이 칼날에 서더라고. 한 번도 이게 두려워해서 뺀 적이 없어요. 정말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정당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께 제가 이게 뭐 경고병, 이게 좋은 병, 윤석열 정권이 5년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이게 성공하려면 세계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.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혁명의 정신,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혁명의 정신, 그리고 이게 우리 대다수 자유파 국민들, 내부 국민들의 그 태극기 혁명의 정신, 이 세계를 꼭 명심해라.